안녕하세요. 한영민입니다. 사전 고르는 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그 영어 공부하는 분들은 영영사전 많이 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고르려고 하면 영영사전 뭘 고를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물론 영영사전을 쓰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영영사전을 고를 때 이제 아주 초보적인 상태인 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영사전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으로서 배울 때는 원어민들이 보는 사전하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보는 사전이 다릅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보는 사전은 보통 Learner's English Dictionary라고 해서 지금 써놨는데요. 이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표제어가 훨씬 많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마친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그래서 대부분 추천하는 사전들은 이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습자용 그 영영사전들은 대부분 보면 정의를 찾으면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뜻 자체의 정의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영어를 쓰려고 하는 건데 쓴다는 얘기는 물론 내가 쓴다는 의미도 되지만 들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런 학습자용 영영사전은 설명이 만약에 당신이 요로요로하다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모양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사전을 고르시는 게 맞고요. 주로 네 가지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맥밀란하고 코빌드하고 롱맨 그리고 옥스포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전에 이렇게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아니면 앞에다 맥밀란을 위에다 써놓고 밑에다가 Learner's Dictionary라는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고르시면 되는데요. 유의하실 점은 이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 고르실지 모르니까 표제어 수를 보시면 됩니다. 표제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단어가 표기된 단어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Entries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앞에 예를 들어서 대략 요즘에 나오는 이 그 고급 학습자용 그 영영사전에는 10만 단어 정도가 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 Advanced Learners라는 부분이 있고 10만 Entries 정도 혹은 뭐 8만에서 12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 중에 하나 고르시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설명들이 대동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음으로는 아주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영영사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에 나오는 영어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사전을 추천하냐면요. 대형 서점에 가보시면 그 초등학생들이 보는 영영사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림도 많고 설명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시면은 정말 좋은 것이 우리가 영어 초심자들의 경우에도 영어로 영어를 이해하려는 습관을 들이려면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영영사전 내용을 보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되면요. 그때는 영안사전을 이용하십시오. 어떻게 됐든 간에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뜻으로 쓰인지를 설명해 놓는 영영사전을 보는 것은 항상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